바람을 맞았더니 결국 감기 걸렸어. 배운 수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어 회화 편 지금 보여드릴게요. 어제 추운데 바람도 많이 불더라. 맞아. 나 어제 찬 바람을 맞았더니 결국 감기 걸렸어. 찬 바람을 맞았더니 결국 감기 걸렸어. 많이 아파? 감기 걸리면 약 먹고 푹 쉬는 게 제일 좋아. 어서 쉬어. 면역을 높여서 감기를 예방하여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